좋아하십니까? 어? 정유미씨다. 없어. 로션은 어디다 봤나요? 와, 그런 팁이 또 있군요. 참기름을 발라서. 세 줄 나오겠네요. 김밥 그렇게 잘하신다고 소문이 났는데 요즘 하늘 도시 날라다니고 터지고. 네. 맛은 어떻게 보세요? 괜찮죠? 비주얼은 안 좋지만 맛은 뭐 김밥 왜 김밥이다. 맛은 끝내주죠. 이야. 지금 TV는 뭐 하고 있죠? 서진이네 하고 있죠. 쟤들이 지금 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? 멕시코. 아. 지금 춘 교수님이 가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데가 멕시코. 저기 엄청 덥대요 지금. 아, 거기 가고 싶다. 근데 춘 교수님은 서진이 네, 하는 저 지역하고 반대쪽이랍니다. 그럼 추워요? 엄청 더워요. 아, 지금 묻는 것이 깻잎입니다. 깻잎. 그리고 지금은 당근을. 당근이? 당근이 없어요. 맛살 하고 오이. 아삭아삭하죠. 네. 좀 많이 넣습니다. 네. 인춘표 김밥이 되겠네요. 그렇죠. 오, 김밥 발도 없이 저렇게 있는데 잘 마실 수 있다니까. 아, 참기름을 여기 듬뿍. 그러면은 김은 마지막 김은 한 장 빼내고 놓고. 밥을 마지막 밥을 꺼내. 이야, 아주 능수능란하십니다. 옛날 생각 안 나세요? 고성김밥? 아, 고성김밥. 김밥이 보통 1,500원에서 출발해서 2,000원, 2,500원, 3,000원 거의 대부분 요즘 4,000원, 4,500원 이렇거든요. 그리고 편의점은 2,000원 김밥도 아직 있어요. 근데 저희가 막 처음 고성에 놀러 가자고 해서 김밥을 사시겠다는 거야. 그래서 제가 일을 마치고 밤 11시에 갔는데 새벽 4시까지 싸웠어요. 김밥 처음 싸우는 거니까. 김밥 때문에. 저는 막 울분을 토하면서. 싸웠죠, 그때. 엄청 싸웠죠. 김밥을. 그때 김밥을 잘 먹었다? 먹었죠. 아니지, 버렸잖아, 먹다가. 네. 가서 잘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가서 또 싸웠죠. 오늘 싸우는 게 일이었지. 안 싸우는 게 이상하지. 맛살. 이게 원래는 맛살이 이런 맛살인지 모르고 잘 찢어지는 건 줄 알고 이거를 잡채할 때 넣으려고 했는데 안 찢어지는 거야. 그래서 아, 싼 거라서 그런가 보다. 원래는 비싼 거는. 와. 맛살. 맛살을 저는 통째로 하나를 넣어주시는 저런 쏭큰
인춘표 사장님. 오, 멸치 김밥. 멸치를 좀 넣어보려고요. 네, 좋죠. 멸치. 그것도 되니까. 넣어봅시다. 군침이 돌아요? 아니요. 갑자기 김밥을 좋아하시니까. 엄청 좋아하죠. 이러려고. 맛있다. 자. 갑니다. 알아요. 엄청 김밥 잘 납니다. 크기도 적당하고. 와, 최고입니다, 최고. 이 김밥은, 참치김밥은, 응? 4,500원, 5,000원. 사무 진지하십니다. 저 참소주 병에 들어있는 건 술이 아닙니다. 술이 아니고 하시네요. 이제 잘 썰어주세요. 칼 표면에 참기름을 발라서 밥과 김이 칼에 붙지 않게끔. 멸치도 생선이라고. 오. 생선이 잘리는 느낌이 나네요. 지금 멸치 김밥이죠? 응. 아. 괜찮아요? 고신것도 이거를 뭘 해드릴까요? 내일 저희는 저걸 가지고 봄소풍을 간답니다. 김밥을 사서. 엄청 아삭아삭하네요. 일단 먹을게.
자, 이렇게 해서 빈춘표 하늘도시 김밥은 끝.